아까 효소를 담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액을 담그는 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효제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효소의 이름 앞에는 뭐가 붙는다? 앞에가 아니고 뒤에죠. 네. 집중하고 계시군요. 네. 뒤에, 어미 뒤에 제자가 붙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밀라제, 리파제, 펩티아제, 프로티아제 등이 있고, 우리말로는 소화제, 지사제, 제산제, 지사제 아까 제가 했고요. 혈전제, 또 응고제는 제가 얘기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효소의 이름이다. 여기까지 이해 다 하셨군요. 자, 효소는요, 우리 몸에 3,000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기 전, 효소의 종류는 지금 밝혀진 게 3,000가지가 밝혀져 있어요. 여러분, 부여 낙하암에 가면 그, 옛날에 의자왕이 몇천 궁녀가 빠졌다고 그랬죠? 삼천 궁녀. 그래서 효소가 몇 가지가 밝혀져 있다고요? 삼천. 낙하암에 가서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 당시에 지리적인 조건이나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삼천 명의 소녀가 있었을까? 그쵸? 그렇지만 삼천 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효소가 밝혀진 이름이 몇 가지라고요? 삼천 가지. 저랑 병박사님이랑 자연건강 효소학이라는 책을 저서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한 5, 6년 전에는 밝혀진 게 2,500가지였어요. 근데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가셔서 3,000가지라고 계속 우기지는 마시고 현재까지는 몇 가지가 밝혀져 있다고요? 3,000가지가 밝혀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효소와 생명 연장이라는 게 있는데 교재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열심히들 쓰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에 가서 이거 읽어보실 분은 한두분 계실까? 읽어보시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제 얼굴을 못생겼어도 제 얼굴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게더 오래 남습니다. 효소와 생명 연장에 보시면 여기 툴레인 대학의 버치 박사라는 분이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 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이미 알고 있는 식상한 이야기인가요?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옛날에 이렇게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으로. 그런데 왜 소식하면 오래 사는지를 아셔야죠. 효소학교 오셨으니까. 그냥 조금 먹으니까 그냥 오래 산다 이게 아니라 조금 먹으면 답이 있는데 거기 뭐 제가 안 펴놨나요? 이렇게 무엇 때문에 오래 사느냐? 체내 효소 때문에 아까 효소가 태어날 때는 한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가지고 얼마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을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단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많이 쓰여. 과식하면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배불러 살겠다 그러세요. 배불러 죽겠다라는 말은 뭐 때문이다? 효소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배불러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체내 효소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우 깍쟁이 악마 같으세요? 오걸 선생님 사용하시는 언어가 참 영하십니다. 네, 네, 아우 뷰티풀 저기. 시흥이 아니라 아주 사용하신 언어가 굉장히 영하신데 젊으시네요. 오글거리더라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아우 배불러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아우 체내 효소가 많이 쓰이겠어. 이왕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효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과식하면 오래 살지 못 배불러 죽겠다라는 어원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효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 효소는 생각나는데 앞에 또 체내자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시지만 체내자 쓰셔도 안 쓰셔도 상대방이 알아먹을까요? 안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효소라는 말 사용하시면 돼요. 자신 있게 아 효소가 많이 쓰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연구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고요. 효소가 3천 가지가 밝혀져 있다는 얘기 다 아시죠? 어디 가서 시험 봐도 이건 맞으실 수 있죠. 근데 또 주관식으로 보면 3천 궁녀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3,000가지가 밝혀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소는 우리 몸에서 사용할 때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잘못된 그러니까 식사를 너무 과다하게 하시거나 운동을 아까 너무 많이 해도 쓰인다고 그랬죠. 과다하게 운동을 마치 숙제해내듯이 2시간, 3시간, 4시간 땀을 뻘뻘 흘리도록 해야지만 내가 오늘 좀 운동을 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적절한 운동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효소는 우리 몸에서요 항염작용, 항암, 해독, 살균, 정화작용 모든 좋은 것 다 있어요. 여러분들 면접할 때 이렇게 뵈니까 이걸 좀 배우고 내가 아직 전문적이진 않지만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 발효액을 가지고 한번 내가 제2의 어떤 창업도 꿈꾸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 여러 분 계셨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 발효액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 요즘 암에 좋다면 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치료가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위생학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발효액을 가지고 치료에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발효액을 아직은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도움이 된다,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기능이 있다, 항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까요? 항자 들어가는 걸로. 항상성도 들어가지만 항노화, 그렇죠? 늙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이걸 먹으면 항노화에 도움이 될 거야. 항산화 작용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항노화, 항산화, 그다음에 항암, 암이에요. 요즘에 암 환자가 3명에 1명꼴로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접하실 텐데 그렇게 보고요. 소화 흡수 작용에 효소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까 그래서 배 아플 때 배를 쓰다듬어 주는 것은 소화 효소가 물려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효소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효소에는 무슨 효소, 무슨 효소가 있다?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가 있다. 네, 요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하면 안 되겠죠? 포인트, 중점입니다. 자, 요 그림 보면 뭐 생각나세요? 뭘까요, 이 그림이? 서커스 같고 또 다른 분은요? 이 그림 보시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시는가요? 체조, 네, 두 가지로만 이제 하겠습니다. 머리에 쥐나시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그림인데. 뭐냐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랬죠? 촉매. 네. 중매쟁이 생각하고 얼른 촉매라는 단어 쓰시라고 그랬죠? 촉매 역할을 한다. 연결점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 그림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냥 제가 단백질이 한 종류이고 효소 엔자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한 종류로서의 어떤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기억 안 나시지만 서커스 그림 생각하시면 아, 우리 몸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 그림을 넣은 겁니다. 축매, 그러니까 중간 역할, 터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벽을 넘을 때 여러분들 2m짜리 벽이 있으면 단번에 넘으려고 할 때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딱 우리는 넘어져요. 2m를 한 번에 안 넘어지죠. 못 넘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발판을 갖다 놓으면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 효소가 우리 몸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혼자서는 단독으로 역할을 못하지만 도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 촉매작용, 터널. 산이 있는데 여길 가려면은 굽이굽이 너무 멀어요. 근데 터널이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죠. 효소가 흐름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중간 역할,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는 촉매작용 이런 걸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자, 효소의 작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는 효소는 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색입니다. 크기는 클까요? 아주 작을까요? 아주 작아요. 제가 교재에는 1억분의 1mm밖에 안 된다. 너무나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밖에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사각형이나 오각형 또는 동그란 원형이 있거나 어떤 나선의 모양입니다. 그 나선의 모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각각의 효소들이 모여서 우리 몸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겁니다. 효소. 아하, 이제 효소 모양. 그런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다른 데 가셔서 아, 효소 있잖아. 그 청보라 색깔이야. 막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거 있잖아. 왜 좀 회색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핑크빛이야.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픽 이미지다. 1억 분의 1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래픽 이미지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시고는 딱 효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청보라색, 핑크색 막 이렇게. 효소는 색상이 없고 투명합니다. 이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화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색상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네. 좀 더 크게. 아까 제가 원형, 사각형, 오각형 또는 나선형의 모양이다라고 했죠. 그런 모양의 이미지화 한 겁니다. 그래픽. 자, 우리가 그렇게 말만 왔던 설탕. 발효액은 설탕물이다. 당뇨도 없는데 난 당뇨 생기겠어. 당뇨인 분들은 당뇨 수치 낮추려고 하는데 이건 나 더 없던 병도 생기겠어 하는 이 설탕이 우리가 효제라고 그랬죠. 발효액을 담는 재료는 어떤 효제? 여러분 4주째 변박사님이 약속을 갖고 하실 건데 그 약속할 때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일단 설탕을 넣는 이유는 설탕에 있는 당분을 먹이로, 먹잇감으로 쓰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예쁜 아가씨를 봐도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아도 이슬만 먹고 사나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 혼란스러웠죠. 내 와이프는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데 결혼하다 보니 먹는 것만 밝힌다. 막 이래갖고 막 실망했잖아요. 안 하신 분들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연계 존재는 모든 식품들을 먹고 우리는 효소에 의해서 소화효소가 돼서 우리 몸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멋진 모습으로 생체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데 설탕을 먹이로 발효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설탕이 발효 과정 중에 뭐로 나누느냐?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포도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밥을 드시면 탄수화물을 얻는다고 다 아시죠? 그 탄수화물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침에서 아까 타액에서는 아밀라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아밀라제가 우리 위에 들어가서 분절운동과 연동운동을 하면서 쪼개어지는 영양소의 이름이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영양소를 뭐를 얻는다? 포도당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양학적으로는 글루코즈라고 하는데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생체에 이용되는 것인데 발효액을 설탕을 이용했을 때 그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설탕의 존재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포도당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요. 우리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살아. 전 밥심으로 살아요. 정말. 저는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요. 밥을 너무 좋아해요. 예를 들면 고기를 먹어도 친구들은 고기만 먹지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고기를 먹어도 밥을 먹으면서 먹어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탄수화물이 밥이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침밥을 먹는 아이가 수능 성적이 좋다. 이 이야기는 밥을 네? 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밥을 먹으면 밥심이 뭐 배에 힘이 들어가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그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에서 뇌세포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뇌세포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가 휘발유 차면 휘발유를 넣어야지만 운행이 되잖아요. 가스 차면은 가스만 주유해야지 어떻게 해야 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세포는 에너지를 뭐로만 갖는다고요? 포도당만으로 가져요.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음식을 너무 잘 먹고 밥도 많이 먹던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금식하면 뭐 맞아요? 포도당 주사, 링거 맞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링거 맞췄죠. 네, 그래야 누워있는 환자도 병문안 온 사람들 좀 뻘쭘하지 않고 뭔가 가만히 있어도 있으면 이상하지만 그거 하나 맞고 있으면 내가 환자 같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괜찮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그거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놀랬느냐 막 이러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과거에는 그 포도당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데 무조건 맞췄어요. 여기 뭐 변박사님 한의사 의사 계시지만 의사들이 무조건 안 맞아도 되는 환자들한테 다 링거 맞췄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대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맞추기도 했고 현대에 와서도 또 맞춰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맞고 계시지 않나요? 왜 맞추느냐 하면 그렇게 수액을 한번 해야 주사를 맞춰야 간호사가 의료행위 활동에 의해서 심사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일단은 맞춰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냥 여러분 또 이 얘기하고 의사들 다 달려오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맞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거는 뭐냐면 포도당을 맞는 이유. 왜냐하면 포도당이 5%이고 나머지 95%가 수분이에요. 물. 그래서 5%의 포도당이 일정하게 혈액에 흐르면 뇌가 속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느끼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의 포도당이 혈액이 일정하게 흐르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지 않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두 끼 안 먹으면 농도가 낮아지겠죠. 배고프다고 느끼는데 그때 수액 맞으면 안 느껴요. 10일 동안 여러분 항암 주사 맞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열흘 동안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아요. 아파서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서 5%의 포도당이 일정하게 흘러주면 뇌세포는 뭐를 영양소로 원한다고요?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이 5%가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꼭 식사를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만으로 가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밥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적당량 드시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 때 쓰이는 설탕이 설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온도, 습도, 광선, 바람 이런 것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도당은 그렇고 과당은 뭐냐면요.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을 과당이라고 합니다. 프락토즈라고 하고요. 과일과 꿀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꿀에 들어있는 그 영양성분을 우리가 과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설탕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액을 담았을 때 그 설탕이 발효기간을 거쳐서 그 설탕이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예. 10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효모는 아까 효모와 효소 설명드렸는데요. 효모는 뭐라 그랬죠? 미생물, 생물,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이고 무슨 작용? 촉매작용. 여러분들 너무 영민하십니다. 오늘 그냥 폐강해도 되겠어요. 네, 요점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바로 수료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효모는 그 그리스어로 뭐냐면 그 효소는 효모의 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 안내의 일기 들어보셨죠? 그게 안내가 한 게 아니라 퀴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퀴네가 1871년도에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어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효모는 뭐냐면 거품이에요. 여러분들 발효액 담아보시면 부글부글 끓는 경우들 많이 보셨죠? 그 폼이 생겨나는 거품이라는 뜻에서 효모라는 어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모가 그렇게. 그래서 어디에 많으냐면 과일의 표면에 많다. 당도가 높은 곳에 아까 특히 많은 것이 포도, 뭐 머루에도 많고요. 많습니다. 그 그리소를 끓는다는 뜻이고 효모가 이제 우리가 생성되는 이용되는 미생물도 보면 곰팡이, 세균, 그다음에 효모, 그다음에 방사선균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배양하는 방법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액체 배양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험실에서 그다음에 고체로 배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가 살해 세포라는 NK 세포라는 것은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NK 세포 치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정상 세포가 있으면 암에 안 걸리는데요. 정상 세포로부터 변이가 일어난 것이 암 세포잖아요. 근데 그 자가 살해 세포라는 NK 세포는 이 면역성이 있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얘를 부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살해세포, NK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유해산소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프리레디칼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파괴해서 우리의 그 산화력이 강한 산소, 프리레디칼이 많이 쌓이면 우리가 건강에 이제 문제가 오는 것. 그래서 효소를 공부하시면서 유해산소, 프리레디칼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자, 효소에 대한 진실과 거짓. 효소는 열에 약하다. 여러분 답이 있는데 거기 다 나와 있죠? 약합니까? 예, 약합니다. 그래서 끓이면 안 돼요. 끓이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청국장을 너무 많이 끓여 드시면 좋은 것을 많이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국장 끓일 때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처음부터 많은 재료를 넣고 푹 끓이 청국장도 같이 넣고 푹 끓이잖아요. 재료를 먼저 넣고 거의 나중에 끓이시는 것이 청국장에 있는 좋은 우리가 영양 성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여러분 발효 이제 저희가 계속 하겠지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그 어떤 아웃라인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만 발효액을 담그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설탕 1대1 넣고 100일 넣고 후에 걸러서 그냥 한 3개월에서 1년 놔뒀다가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충족 조건을 거치기 위해서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일단 100일 후에 여러분들이 온도를 어디다 두시느냐? 그냥 일상 온도에 두신다는 거죠. 내가 여름에 담았으면 겨울 나고 겨울에 담았으면 여름 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효소가 우리 몸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는 그런 효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식습관이 효소 결핍을 유발한다. 여러분들 교재 있으니까 유발할까요 안 할까요? 유발해요. 각종 튀김 음식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삶아 먹고 너무 많이 드시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효소를 많이 결핍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굽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씨앗을 드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품에는 효소가 더 많을까? 많다라고 하지만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끓여서 먹으면 효소는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효액 가지고 그냥 드시지 얘를 그냥 살균한다고 끓여 드시는 분 계세요? 발효액 드시는 분들 끓여 드시는 분은 하나도 못 봤죠? 그대로 물 타서 드시는 거죠. 나는 물 타지 않았다. 물 타야 됩니다. 발효액의 뜻은 물을 타야 돼요. 원액을 드시면 안 돼요. 네, 발효액은 바로 물 타지 않았다가 아니라 물 타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음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에는 무조건 효소가 많은 건 아니라는 거, 내가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막걸리에는 효소가 많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끓이면 효소의 활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발효는 설탕 어떻게 돼요? 변할까? 네, 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까 1교시에 발효액을 설탕 무려 방송했던 그곳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옆집 언니가 얘기해 준 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1:1 놔두고 백유류 위에 걸러서 먹으니까 당도계 집어넣었더니 다 브릭스가 50브릭스. 혹시 여러분들 발효액 담아놓으신 분 있으셔요? 다음 주에 뭐 많이 가져오라면 또 안 가져오실 거예요. 조금씩만 가져오시면 제가 다 먹을까 봐 안 가져오실 거예요. 조금씩 담아오시면 여러분들이 담은 그 발효액에 당도가 얼마인지 pH가 얼마인지 제가 저희 연구소에 가서 갖다가 해드릴게요. 조금 하신 분들은 가져오세요. 제가 대다수 보면 50브릭스가 다 넘어요. 안 나와요. 브릭스 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대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신 분은 하신 대로 좋은 방법을 더 연구하시면 되고 아, 이 방법에서 내가 너무 당도가 높게 나오면 지금부터 배우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조금씩만 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당도랑 pH랑 체크해서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으로 변해야 되는데 당도가 너무 높으면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청의 개념으로 보셔서 설탕물 타 마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발효가 된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도도 중요하고 통풍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H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발효액을 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발효액은 당뇨에 치명적이다. 아니다. 이럴 건 아니다일 것 같죠? 제가 답도 안 해놨죠? 그러니까 당뇨인 분들은 희석액을 아까 물 타지 않았다, 물 타야 된다 그랬잖아요. 발효액을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원액에다가 당뇨 있으신 분은 10:1로 희석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아무 다 무시하시고 그저 그냥 내 마음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해서 드시면 안 되고요. 당뇨인 분들도 발효액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발효액은요. 항암 하시는 분들 암에 지금 치료 중인 분들은 발효액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제3의 의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체의학, 자연치유.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보면은 산에 가셔서 암 말기였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그냥 지내세요 하시던 분들이 산에 가서 뭐 맛있는 걸 드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언가 발효액 같은 거 드시고 운동하시고 머릿속에 힐링하시면서 계셔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검사했더니 암 수치가 30 이하로 정상인가 같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 식품 선택하고 운동하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는 의학이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잖아요. 양약, 그죠? 의학,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한의학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지금 하다 쓰러졌어요. 앰뷸런스를 부르시겠어요? 한의원에 보내시겠어요?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어떤 긴급한 상태가 나오면 병원을 더 의지하시죠. 서양의학을 좀 더 과학적이다 생각하시잖아요. 뭔가 기계도 좀 우리가 모르는 멋있는 거 갖다 놓고 뭐 거기서 뭘 하니까 우리 서양의학을 뭐 주사도 놓고 이러는데 한의학은요. 침 맞고 뭐 이렇게 물 다려서 주면 그렇게 병원 가시겠어요? 한의원부터 가시겠어요? 일단은 병원부터 가시고 내가 오랫동안 한 6개월 치료를 받는데 그렇게 큰 차도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한의원을 또 방문하시죠. 무언가 신비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약간의 뭐 그 두 가지 의학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선택하시겠지만 그 외에 제3의 의학, 통합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제3의 의학.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3의 의학을 공부하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의학, 대체의학 중에 하나가 이 발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적인 어떤 근거를 두는 것이 통합의학 박사학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모의 수준일 수도 있다. 과학 미신의 수준일 수도 있다. 가설이 어떤 학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지구는 둥글다 아니라는 학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맞춰질지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3의 의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발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실액이 설탕 절임을 왜 비난을 받느냐 왜 받느냐면요. 미생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담아서 저에게 주시면 그 안에 당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50포릭스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미생물이 거의 존재가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자, 소화효소는 아까 아밀라제 말씀드렸죠.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쪼개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뇌세포, 아까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로 우리가 그 포도당을 섭취해야 되고 발효액을 담아서 발효액에서 설탕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도 되고요. 침에서 많이 나온다. 얘는 발효식품, 뭐 콩발효식품 대체적으로 많은 거 아시죠? 채소는 장아찌류, 그 다음에 요구르트, 우유 발효는 우리가 빵, 요거트, 치즈, 버터. 우리는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 문화에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섭취들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고요. 발효식품의 특징, 설명드렸던 부분들. 항균작용, 아까 항암, 항노화, 항산화 기능, 또 뭐가 있었을까요? 소화 흡수 작용에 도움을 주고 또 혈액을 맑게 해주는 정화작용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혈액이 와인처럼 맑고 투명하길 원하세요. 나름 기름진 걸 먹고 힘이 싹 나는 거니까 토마토 케첩처럼 되고 싶으세요. 중간중간 나는 그냥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저장을 해놨어요. 와인처럼 맑으신 게 좋아요? 토마토 케첩처럼 중간중간 비축해 놓는 게 좋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예. 비만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잖아요. 혈액을 채취해보면 요만한 앰플에 담아놓으면 색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탁해요. 보기에도. 근데 평상시에 음식을 잘 드시고 발효액 드시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혈액이 맑고 핑크스는 아니고 적색이 아주 예쁜 적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효과를 효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산 중독증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한다. 그래서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건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의사들이 병을 다 고쳤어요. 그렇죠? 닥터들이 고쳤는데 요즘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은 30%. 뭐 교통사고가 나서 외상이 있다든지 또 안에 어떤 항암물질, 그러니까 암이 1기가 아니라 뭐 3기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의사들이 고치고요. 나머지 70%는 여러분들이 고치실 수가 있어요. 예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의학은 질환에 걸렸을 때보다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여러분들이 명의예요. 명의의 그 내용이 뭐예요? 예방하죠. 명의는 과거에는 죽어가는 환자를 잘 살리는 의술이 발달한 의사를 명의라고 했죠. 저는 그 개념을 달리합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봤자 얼마 못 살아요. 그 외에 많은 다수의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방해주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명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소학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명의로 생각하고 예, 함께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효소를 공부를 좀 더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여기 아까 보니까 뭐 동아리 활동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활동하면서 제2의 인생 이모작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뭐 원하시면 저도 이렇게 변박사님도 오시고 또 차 하실 아주 멋진 원장님 오실 건데 그 원장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를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는 이렇게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저는 오늘 요거에 대한 아웃라인만 알려드릴 거예요. 실습을 하면서 정확하게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효액을 만드는 거에 처음에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효소식품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라고요? 80년도. 그 전에는 효소가 이렇게 각광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것이 만나효소, 그 다음에 율무 아시죠? 율무효소가 처음에 시작이었고요. 효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숙성 과정에 오랜 시간과 기술, 노하우가 있어요. 내가 담고 옆집에 있는 언니가 알려준 대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그냥 정말 설탕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도, 같은 공정에서도 온도나 습도, 광선 이런 또 그 안에 존재하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액은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러한 조건. 그래서 예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곰팡이 피는 경우 있으시죠? 예. 아까워서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먹자니 내 몸에 더 안 좋은 독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고민 하시는 이런 이유들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거 제가 발효를 했는데 한번 맛보시고 저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러는데 마시고 나면 제가 취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 술 잘 마시게 생겼죠. 말술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아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주시는 그 발효액을 마시면요, 제가 한 1분이면 전 느껴요. 저 특징이 있는데 눈이 감기는 듯한 현상과 어깨가 내려앉아요. 전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약간의 알코올은 나오는 건 맞아요. 제가 보니까 교재 메탄올이 되어 있던데 에탄올로 딱 고쳐야 될 거고요. 애가 매료됐고요. 맨 마지막에 있을까 있다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기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태냐? 식초가 되어 있으십니다. 식초.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친쳤죠. 제가 보니까 이게 팍 보였어요. 분사. 네. 네. 제가 여러분들을 면접할 때 사랑 안 할 수가 없겠다는 마음으로 갔고 오늘 여러분은 정말 정말 제 눈에 다 익숙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가 뚫어지게 봤잖아요 그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 말씀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침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 살 땐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보이네요. 분사되는 게.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앉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앞에 앉으라고 그러면 안 앉습니다. 제 시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왜 앞에 안 앉느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앞에 앉을 때랑 뒤에 앉을 때랑 조금 달라요. 정말 달라요. 느낌이. 오늘 뒤에 앉으시면 늦게 오셔서 그러신 거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거. 뒤에 앉으면 뭔가 좀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뭔가 좀 딴 거를 하는데 앞에 앉으면 일단 집중도가 좀 달라져요. 근데 앉기를 싫어해요. 이유가 교수들이 침치는 게 장난이 아니래요. 더러워서 못 앉아있겠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생이잖아요. 대학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제발 가면 학교 가면 맨 앞에 앉아라.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소리는 안 하는데 앞에 앉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교수들 침 튀기는 게 장난이 아니야. 제가 뒤로 갈게요. 침 튀기는 거 장난이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침이 너희에겐 당분이 된다. 너 앞에 앉아라. 안 앉는 것 같아요. 뭐 애들이 뭐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앞에 앉는지 안 앉는지 갔는데 뭐 알겠어요? 근데 앞에 앉으면 이렇게 좀 침이 튀는데 좀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좀 뒤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효액을 할 때는 같은 조건에서 여러분 똑같이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공기에 따라 달라요. 술도 그렇다는 거 아시죠? 제가 똑같이 여기서 만들 건데요. 만들어서 가져가서 5일 후 일주일에 맛을 보면요. 정말 달라요. 손맛이 다. 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가 나와요. 에너지. 네. 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엄마의 음식 맛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 엄마의 음식이 나의 몸에 맞고요. 미생물이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죠. 제가 3교시에만 미생물일 텐데요. 미생물은요.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막 연애들 할 때 보면 이쁜 말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내 안에 너 있긴 변 있다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한 4kg 정도 있거든요. 4kg 정도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대장 안에는 미생물이 많아요. 그 미생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첫눈에 반하는 거 아시죠? 첫눈에 반하니까 거기 3초 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반하는 거냐면 미생물이 같기 때문에 나의 미생물과 상대방의 미생물이 같으면요. 내 눈이 인식하기 전에 쟤를 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왜 우리 엄마랑 닮은 사람을 엄마 닮은 사람하고 좋아하게 되고 아빠랑 닮으면 아빠 미워했지만 아빠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경우들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해보면 아시겠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딘가 주차를 넓은 데다 해놓고 가잖아요. 그 일일을 다 끝내고 내 차 있는 곳으로 갈 때 먼 발치에서 내 차가 흰색이다 그러면 흰색 차 옆에 흰색이 몇 차가 또 있어요. 내 차 옆에. 그래도 걸어가면서 내 차일 것이다 하고 가는 내 차일 경우도 있지 않으셨어요? 감으로. 네. 그게 뭐냐면 나의 미생물이 손때가 나의 손에서 나오는 이런 세균들이 그 차에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힘으로 얘를 알아봐서 경험들 있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 아이들 졸업식장에 가보시잖아요. 지금은 교복을 안 입습니다만 그 많은 3, 40명 되는 아이들 중에 내 아이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데 네가 제일 이쁘더라. 네가 제일 잘생겼더라. 우리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잘생기고 예쁠까요? 뛰어나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계신 분은 다일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먹인 음식들의 미생물이 그대로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 뒤에 많으셨는데 엄마가 눈에 제일 들어왔어. 아빠가 제일 눈에 보였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아이들이? 하죠? 어디선가 가도 우리 내 식구가 제일 눈에 띄잖아요. 제일 멋지고 예뻐서 뭐 클레오파트라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죠. 그게 미생물 때문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미생물이 같으면 나에게 나오는 음식과 우리 집에 있는 공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도 전통주를 만들어도 맛이 다 달라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미생물이 그렇게 신비한 거죠. 네. 그래서 발효액을 만들 때는 온도, 습도, 광선, 공기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술도 되고 여러분 다 식초가 돼 갖고 와요. 정말 식초가 돼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신맛이 강한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맛과 향과 보존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발효액은요. 시간과 정성이에요. 내가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나의 온 마음의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좋은 겨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략 씻고 대략 해서 엎어놓고 뭐 며칠 있다 보면요. 이렇게 곰팡이 나 있습니다. 알아 먹습니다. 미생물들이. 근데 우리 주인이 깨끗이 씻을 때부터 이거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줘야지 정성 들여서 하기 시작하면요. 걔들이 곰팡이 잘 안 피워냅니다. 그래서 또 곰팡이 폈다고 정성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발효다. 발효는 그래서 정성과 시간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효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다림의 미학이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발효입니다. 그냥 아침에 해놓고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효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고, 그 기다림의 미학 중에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라고 산도를 말하는 거예요. P는 짧게 쓰고 H는 위에 올려서 쓰셔야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라고 해서 산의 정도가 얼마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네. 자, 면역세포. 여러분, 아까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스가 왔어도, 메르스가 왔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면역력이 강해서인데, 그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거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효소가 발효식품이 우리 인체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이시영 박사님이 이 행복 호르몬 얘기 많이 하는데요. 행복 호르몬이 세레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대장에서 만들어진대요. 대장, 우리는 뇌에서 나오는 것 같죠? 대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포옹을 했다. 이럴 때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무슨 돌핀? 엔돌핀이 돌아요. 엔돌핀이 경험도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막 흥분되고 설레고 그러시나요? 지금도. 첫 번째 사모님 맞으세요? 네. 그런 설렘이라는 게 첫 번째처럼 강렬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은 엔돌핀이라는 거. 엔돌핀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수술할 때 쓰이는 게 몰핀이라는 거 아시죠? 그 몰핀이 얼마나 강력하면 고통을 살을 때는 고통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강력한 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30배가. 얼마나, 그래서 암은 웃음으로 치료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암 치료 방법에 웃음 치료를 해요. 여러분 웃음 치료 안 다녀보셨어요? 억지로 막 웃으면 진짜 웃게 돼요. 그리고 뇌는 웃는 줄 안다는 거죠. 네, 그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웃음 치료학 조금 해볼까요? 한 5분? 정말 재밌거든요. 네, 진짜 웃으면요. 그냥 슬퍼도 웃으면 웃는 것 같이 되는. 그래서 엔돌핀이 그렇게 강력한데요. 그 엔돌핀은 그런 강렬함이라면 세레토닌은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포옹을 풀었어요. 이제 그리고 음식을 먹고 아니면 차 한 잔을 마실 때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지극한 눈빛,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느끼는 그 느낌은 엔돌핀이겠어요? 세레토닌이겠어요? 네, 엔돌핀과 세레토닌 좀 구별되시나요? 엔돌핀은 강해요. 우리가 24시간 엔돌핀 돌면요, 여기 좀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엔돌핀이 흐르는 것보다는 세레토닌의 감정으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측은지심도 사랑이고요. 그렇잖아요. 이웃집 사람이 괜히 불쌍해 보이질 않잖아요. 그 이제 엔돌핀과 그 세레토닌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세레토닌을 많이 많이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만남에는 다 축복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만남이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맞으면 박수 쳐주세요. 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로 10주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씻고 뭐 100일 동안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바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넣고 제가 3강에 다음 주에는 아까 인사하셨던 변동철 박사님이 강의해 주실 거고 3주에 제가 미생물과 이 발효액을 어떻게 해서 1차, 2차, 3차 발효하는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